이재명 대표도 대여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 야후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파고들었습니다. 반일 감정을 또다시 자극하며 정부의 무능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어서 백대우 기자입니다. 입원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새벽 6시에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 침탈, 손자는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라고 쓴 뒤 조선과 대한민국 정부는 멍하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는 한 언론 보도를 공유한 뒤 6시간 만에 또다시 정부 압박용 글을 올린 겁니다. 정부가 어제 일본 정부의 유감을 표명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사실상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라인을 빼앗기는 것은 우리의 경제 영토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압박 강도를 점차 높여갈 계획입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 흐름에 가세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인 지난 2019년 SNS에 죽창가를 올리며 반일 선봉에 섰던 조 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 독도를 방문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네이버 측과는 충분히 소통하고 있고 야당의 감정적 대응이 실질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라며 사실 왜곡과 불필요한 선동을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